아니, 슈퍼게미 말씀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슈퍼게미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 개인들이 모르는 뭔가 정보가 있어서, 그걸 우리보다 먼저 사고, 먼저 팔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실제 그분들하고 뭐 이런 2차 전지나 이런 거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정말 그런 미공개 정보들이 있나요? 있겠죠. 뭐, 전 아니, 있는 몰라요. 거예요? 있는 아니,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예요? 아, 저는 그래요? 그거를, 오. 그런 거를 네. 이 시장이 그렇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분명히 우리가 네. 모르는 어떤 그런 유리한 점도 있을 거고, 아. 그런 거를 이용해서 네.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그좀 개인 투자자들을 활용해서 자기네들의 네.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개인 투자자라면은 네. 어차피 나한테 그런 고급 정보 안 들어올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고급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결국엔 심리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네요, 여기서. 그쵸. 아.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공부한다. 뭐 주식 투자한다 했을 때, 이제 뭐,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ROE 같은 주식이 뭐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잖아요. 우리 재무 비율이라고 볼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런 재무 비율들을 좀 어렵긴 하지만 꼭 봐야 된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 비율을 네. 저는 약간 체중계나 줄자 같은 그런 수치를 재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대부분 P, 뭐, 머시기 그런 나오는 것들은 그 프라이스, 주가랑 어떤 특정 지표를 비교를 하는 그쵸.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쵸. 그 비교를 하는 수치 자체가 네. 그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바로 보여주진 아, 그래요? 어.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PER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네. 그 PER이 낮은 기업의 주가가 바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쵸.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재무 비율을 우리가 볼때 명심해야 되는 게 네. 현재의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네. 숫자의 변화, 예상되는 변화를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PER이 40배인 기업이 네. 고평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내년에 이익이 10배 성장한다면 네. 그 미래의 이익 기반의 PER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가도 이런 미래의 기대치를 반영해서 그 네.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네. 미래에 대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정 이제 재무 비율이 그 수치를 보여주는 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PER, PBR 이런 수치들은 결국 현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주가의 움직임은 현 상태가 아니라 향후에 뭔가 수치들이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래서 향후의 수치들은 어떻게 좀볼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해야죠. 아, 그래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은 뭐 전망치를 제시하잖아요. 뭐 주가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생각보다 그잘 맞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일반적인 그분들도 개인들이 어떻게 이걸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네. 투자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다음 분기 실적을 최대한 정확하게 맞춰서 그거 기반으로 주식 투자를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쵸. 그런 분들은 진짜 열심히 리서치를 하세요. 애널리스트 이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 걸 하도 안 빼놓고 다 보는 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의류주다. 네. 그러면 그 옷가게 옷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맨날 백화점 가서 확인하기도 하고, 네네. 뭐 홈쇼핑 이런 채널에서 옷 팔잖아요? 그럼 네. 그때그때 그 홈쇼핑 방송 스케줄까지 다 꿰고 있으면서 와. 그날그날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 계산하는 네.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리서치하면 당연히 좀더 맞출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네. 흔히 이제 분기 실적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데 네.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그게 사실 아무나 따라가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 그쵸, 그쵸. 어렵죠. 진짜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 거의 10만인처럼 네. 온갖 산을 헤집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난그 정도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좀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좀더큰 그림,
지금은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여행주 이런 데 턴어라운드 비슷하죠. 네. 지금 이렇게 안 좋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질 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그렇죠. 뭐 비유를 하자면 네. 당장 내일 온도가 몇 도일지 맞추는 건 어렵지만 네. 여름이 겨울보다 더울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겨울이면은 여름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네. 뭐 일반적인 사이클로 보면 한 2, 네. 3년 정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2, 3년 네. 정도 보유를 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네. 뭐 그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세울 수도 있는 것 아, 그러니까 다음 날에 뭔가 날씨는 알수 없지만 여름과 겨울이 온다라는 거는 알수 있다. 같아요. 굉장히 너무 공감이 되는데, 아, 근데도 이제 책에다가는 주식 투자가 패자의 게임이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왜 승자의 게임이 아니고 왜 패자의 게임일까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이 패자의 게임이라는 개념은 네. 그 예일대 기금을 운영하셨던 찰스 앨리스라는 분이 이제 그 네. 제안한 개념인데, 네. 테니스 같은 경우에 네. 프로 테니스 선수들은 공격이 얼마나 잘 성공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그러니까 승패가 결정이 돼요. 근데 아마추어 테니스 이제 그 일반인들끼리 경기를 하게 되면은 네.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돼요. 아, 네. 왜냐면 공격이 그쵸. 날카롭고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네.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식 투자도 되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부분도 이 패자의 게임, 그러니까 지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건데, 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실수를 해요. 그쵸. 마음이 급해서 성급하게 매수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하고, 네. 뭐 그냥 사실은 안 움직여도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그런 정보를 알리 없는 사람이 엄청 고급 정보라면서 얘기한 거를 갑자기 네. 홀린 듯 따라가 살기도 하고, 뭐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안 해도 장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란 거는 영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집단이고, 네. 우리가 그 기업에 올라타기만 해도 그 기업 구성원들이 알아서 돈을 벌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똑똑해지려고 노력하기 해야겠지만, 네. 일단 초보가, 입문자가 그런 부분을 그 극복하는 게더 중요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실수,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실수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네. 이거는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제가 그 해의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거는 네. 특정 주식이 올라서가 아니라 네. 잘못된 주식을 사가지고 계좌 손실이 났을 때였어요. 그럼 이제 얼핏 이제 일반 투자자가 생각하기에는 실수? 주식 투자에서 실수하는 게뭐 주문 잘못 내고 뭐 이런 거 말고 또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뭐 주식 투자의 실수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책에 되게 많이 적어놨는데 갑자기 얘기 안 나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지금 생각에 제일 큰 실수는 네. 그건 것 같아요. 기다리지 않는 거. 아. 근데 이게 사고 나서도 기다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네. 사기 전에 기다리지 않는 것도 아, 그쵸. 그 제일 힘들죠. 있어요. 네. 그 일단은 적정한 가격을 찾는 그 공부를 미리 해놔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날 갑자기 막 5%, 7%씩 올랐어요. 네네. 다음날 사고 싶어서 막 사람들 손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그쵸. 엉덩이 들썩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렇게 올랐으면은 네. 그날 오른 거에 수익을 낸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쵸, 당연하죠. 그럼 팔다 보면 다시 또그좀더 빠지는 가격대 오거든요. 그쵸. 그걸 못 기다려요. 아.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너무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네네네. 내가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못 팔고 네. 버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점에, 완전 최고점에 그런 막 주가가 오버슈팅할 때 신나서 따라 들어갔다가 물렸어요. 네. 그쵸, 그쵸. 그건 극복 못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생각에 큰 실수를 안 하고 어떤 적정하게 너무 비싸지 않은 주식을 사면은 네. 적어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한 3년 기다리면은 본전 이상은 다 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급등한 거를 잘못 사서 물려놓으면은 그거는 3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그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되겠지 해서 진짜로 몇년 동안 기다리면은 돈도 잃고 시간도 잃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실수라는 게 결국은 심리적인 부분이나 철학에 대한 부분이 관련이 깊네요. 예, 제가 책에서 그런 실수 유형 적어놓은 거에서도 좀 네. 그런 마인드 컨트롤에서 실패한 부분들도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패자의 게임이라는 그 개념의 연장선으로 네. 당연히 지금 뭐 그런 기업에 대한 공부도 더 해야겠지만 네. 처음에 어떤 매매나 이런 그 실전에서의 손실률을 막는,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네.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컨트롤하고 이제 단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작가님은 주식 투자할 때 정보들을 어디서 얻으세요? 같아요. 저는 그냥 안 가리고 다 보는데 네. 일단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는 책을 네. 되게 많이 봤고요. 네. 그다음에 흔히 예를 들어 수학 공부라고 하면 수학의 정석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석이라고 볼수 있는 자료는 네. 기업의 사업 보고서, 혹은 전자공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기업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IR, 네. 그 인베스터 릴레이션 맞나? 그런 이제 네. IR 자료가 있어요. 홍보 자료 네.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 네. 뭐 산업 리포트도 있고 기업 네. 리포트도 있고, 그리고 뉴스, 신문 기사 이런 것들도 어떤 투자에 대한 힌트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좀더 열심히 보는 분들은 네. 수출입 통계, 뭐 그런 산업 통계 이런 정책 자료 이런 것들도 네.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즐기는 것 중에서 블로그, 네. 텔레그램, 네.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네. 것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요즘은 단톡방 이런 것들도 꽤 많이 하나 그쵸.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스터디 모임을 해서 네. 소규모 그룹의 사람들끼리 서로 종목 발표하고 이제 피드백 주고 그런 것들도 네. 있죠. 저도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하세요, 이거를? 매일 다 하진 않고 그냥 그때그때. 예. 아, 너무, 너무 많은데, 이거 진짜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 아, 이거는 꼭 보셔야 된다. 세 가지 정도만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네.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네.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지금 우리 그 성장일기 채널에 나와서 하기에는 근데 일단 유튜브를 좀 끊어야 되고요. 아, 유튜브 끊어야 돼요. 네. 제 유튜브도 보지 마세요. 네. 공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가 쉬워서 보기 잘 찾게 되는데 네. 시간적으로는 이 영상의 러닝타임만큼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아,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뭐 당연히 보는 걸 말릴 수는 없겠지만 네. 보는 시간을 꼭 옛날에 엄마 아빠가 텔레비전 보는 시간 정해주는 것처럼 에. 유튜브나 이런 소화하기 쉬운 정보들은 딱 보는 네. 시간을 정해놓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책을 읽으셔야 책. 돼요. 예. 네. 네. 그리고 책으로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네. 아까 그런 뭐 패자의 게임이란 개념이라든지 실수를 하지 않는 거라든지 그런 마인드셋적인 측면을 책에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랑 증권사 리포트 정도는 초기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보고서는 당연히 그 기업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은 뭔지, 그다음에 재무제표 숫자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진짜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로우 데이터고, 네.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는 우리보다 훨씬 익숙해져 있는, 이 네. 시장에 익숙해져 있는 전문가인 애널리스트 분들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주관이죠. 근데 네.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나 이런 그 정보들을 수집해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결론을 내리는 자료예요.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투자 언어 그런 네.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사업 보고서랑 증권사 리포트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근데 그 사업 보고서가 엄청 많잖아요, 진짜. 같아요. 네. 그걸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숫자만큼인데 네.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면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는 무조건 봐야죠.
작가님이 어쨌거나 이거 몇년 동안 주식 투자 해오면서 지금 실력을 쭉 키워오신 거잖아요. 네.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게몇년 되신 거죠? 저는 2014년 가을에 그럼 거의 이제 7년, 8년 되시는 거잖아요. 시작했어요. 그죠? 8년 동안 이제 해보니까 주식 투자를 이제 실력을 키우는데도 좀 지름길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주식 투자 실력을 좀 빠르게 늘릴 수 있을까요? 전공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이게 투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이 됐든 그 운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운이 작용한다는 거를 걷어낸 상태에서 정석적으로 제일 빠르게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루틴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내가 아무리 이론을 열심히 공부해도 체육관 가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할애해야 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 똑같아요.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더 효과적으로 초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루틴이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기업 한개 정도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보고서 뭐 거창할 필요 없이 나는 이 기업을 이렇게 공부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매수할 만한 가격대인지 아닌지 정도의 판단까지 그거를 일주일에 하나 정도 기업 한개 정도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매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년이 지나면은, 뭐, 휴가 한 2주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50개의 기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공부한 데이터에. 2년을 하면은 100개예요. 100개 정도 공부하면, 그 중에 투자할 만한 기업들 최소 10개는 나와요. 그쵸. 그리고 뭐, 사실, 투자라는 게 많이 발굴할 필요도 없어요. 한 100, 뭐, 100개 기업 매매해서 그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저한테 큰 수익을 주는 기업이 두세 개가 안 돼요. 근데 그 기업들이 한해 장사를, 한해 농사를 다 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초보가 2년 동안 100개의 기업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뭐 쉽진 않겠지만 무리한 요구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본인만의 유니버스를 구축을 하고 거기서 투자할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초보 탈출하는 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공부를 할 때, 아, 나는 진짜 너무 직장도 너무 빡세고 해서 아예 공부할 시간이 아예 없다. 이런 공부할 시간 없다고 말하는 직장인들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업 공부에 시간을 들일 수 없는 분이면 직접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못해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분석을 하면서 그쵸.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꼭 직접 투자를 해야만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간접 투자를 해도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간접 투자를 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 내 능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돼요. 왜냐면 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고 실력이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능력을 발휘해 주냐? 내가 투자하는 주체의 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를 해 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치면은 내가 삼성전자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투자를 한다고 쳐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성과를 줄 거예요. 왜냐? 삼성전자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직원들이 막 야근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돈을 벌어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내 능력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해준 상식적인 방법에서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그 책에는 몇 가지 샘플을 제시하긴 했는데, 최대한 수동적으로 내 의견을 배제하고 가급적 분할 매수하면서 수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 펀드에 가입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펀드도 좋죠. 근데 아마 여태까지의 리코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 액티브 펀드의 성과가 그렇게 그쵸. 이제 그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펀드도 결국에는 자기의 능력이 개입이 돼야 돼요. 뭐냐면, 유능한 펀드를 골라야 되잖아요. 종목 찾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실력이 있어야 펀드로 수익을 낼수 있어요. 이제 ETF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ETF도 비슷하죠. 근데 저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지수 ETF나 그 정도는 간접 투자로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 섹터 ETF다. 그 섹터에 대해서 내가 공부가 안돼 있으면 그걸로 수익 못 내요. 결국 그 공부 안 하는 직장인들은 지수 ETF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될수 있겠네요.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책에서 소개한 것 중에서는 뭐 진짜 작년 코로나 사태처럼 말도 안 되는 폭락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그냥 현금 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10년 기다리는 아, 근데 공부 안 되면 그것도 무서워서 못 잡잖아요, 근데. 거예요. 그렇죠. 사실 쉽진 않죠. 뭐 이제 그 삼성전자 얘기했지만, 제가 주변에 그냥 친구들이나 주식을 아예 모르는 친구들한테 그뭐 주식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공부할 거 아니면 삼성전자나 사 그러는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추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의 1위가 지금 삼성전자고, 거의 한 20년 동안 그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국가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은 그 기업의 어떤 경제 바로미터가 될수 있고, 그만큼 그 유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인재풀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점에서 유리해요. 제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가고 싶어 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똑똑한 인재들이 모인다면 확률적으로 돈을 잘벌수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최대한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